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벌써 봄이 왔어요. 봄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일 볼 게 있어서 나갔다가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애틀랜타가 살기 좋은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물론 다 자기가 사는 곳이 좋다고 하지만 또 저도 애틀랜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맑은 하늘 보이시죠? 첫 번째, 애틀랜타는 날씨가 사계절이고요. 한국하고 너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겨울에는 한국보다 덜 추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겨울에 오시면 두세 달씩 살다 가시곤 하셨거든요. 이 맑은 하늘, 구름, 그리고 날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아이드림은 안경과 렌즈를 맞출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계신 여자 닥터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해주시는지 저희도 둘루스에 있는 곳을 10년 이상 다니다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아주 만족하고 앞으로 단골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몰에는 이렇게 여기 안경점, 그리고 렌즈를 맞출 수 있는 곳, UPS, 그리고 술을 살 수 있는 곳과 함께 퍼블릭스, 아주 깨끗한 슈퍼마켓이죠. 저희 신랑은 크로거를 물론 제일 좋아하지만 크로거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한 퍼블릭스가 저는 좀 더 깔끔하고 여기에는 튀김 닭이 정말 맛있어요. 한국 그 튀김 닭처럼 바삭바삭하게 침 나와요. 네, 튀김닭이 아주 맛있어서 저희 큰아들이 집에 놀러오면 튀김닭을 사러 요 퍼블릭스를 온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저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곳인데 저는 무서워서 안 가요. 총 쏘는 곳이에요. 총 쏘는 곳.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총 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 총을 가져가서 쏠 수도 있고 총을 빌려서도 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길을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시골 같기도 하네요. 전봇대도 보이고 하지만 애틀랜타의 좋은 점은 자연재해가 없어요. 강력한 태풍이나 뭐 허리케인, 커다란 산불, 미국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애틀랜타는 정말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요. 또 저 길 건너가 커밍 지역이라 그래서 람버트 하이스쿨 학군이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저기 보이시는 저 타운홈, 이 지역 다 모두 잔슨 클릭으로 노유스브 하이스쿨, 저희 아이들이 졸업한 곳이에요. 애틀랜타가 시골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아시안들의 파워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들 가는 진학률이 아주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닙니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 그리고 타주에 비해서 애틀랜타 집값이 너무너무 싸요.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싸고요.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작년 그리고 3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30% 정도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타주나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한 집값을 최고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인들이 운영하는 안경점, 치과, 변호사, 회계사, 뭐 다 모든 분야에 한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이 애틀랜타라는 곳이죠. 교정치과, 새로 생긴 교정치과인데요. 여기 임 닥터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리고 시설이 새로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걱정 없이 교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들과 저도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50, 이 나이에 무슨 교정이냐고요? 네, 나중에 봐주세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무튼 혹시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 가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대만족, 대만족. 예. 애틀랜타의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보시면서 자 이제는 뷰포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성당을 가진 않고요. 온라인 미사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당에서
설날 합동 위령 미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조상님께 절을 하고 싶어서 네, 신랑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가톨릭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 추석, 명절에는 함께 해줘서 고맙게도 같이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미사 이후 저희는 다시 둘루스로 넘어갔습니다. 둘루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스 클럽이 있고요. 또 저 너머에 코스코가 있어요. 그리고 쭉 돌아서 조금만 가시면 바로바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둘루스가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한인 마트, 대형 마트가 많다는 거죠. 미국 마트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그리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또한 애틀랜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위트헛은 중국 빵집이에요. 저는 제 입맛에는 안 맞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빵집만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사실은 여기서 파마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저희 동네 오약궁 옆에 있는 제니 헤어에서 머리를 하는데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친구가 단골로 가는 여기도 또 제니님이라고 하네요. 그분께 파마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둘루스를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두부마을. 저희가 둘루스 오면 가끔 여기서 도시락을 사요. 도시락 하나에 10불. 그런데 맛도 괜찮고 더 좋은 게 순두부 전문점이라 그런지 순두부를 꼭 하나씩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은 야외에서 점심으로 먹고 싸준 순두부는 집에 가져와서 저녁 때 먹거든요. 일석이죠. 저는 항상 오징어 덮밥을 좋아해서 오징어 덮밥, 신랑은 갈비, 작은 아들은 돈가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도 사서 공원에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커피 바이 핸드에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떡볶이와 빙수. 여름에 떡볶이하고 빙수하고 같이 먹으면 와 정말 사르르르르.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올 여름에는 꼭꼭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새로 생긴 집인데요. 면집하고 그리고 충만치킨. 저기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친구들하고 자주 가나 봐요. 저는 멀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아들 사진 안 찍으려고 하는데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드려야 된다고 꼬셔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요. 파마 예쁘게 나왔죠? 요즘 멋내느라고 저렇게 손톱을 하얀색 검정색 손톱도 바르고 아 정말 미치겠어요. 저는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아들이 또 하고 싶은 게 귀를 뚫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귀 뚫으라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봐라. 지금 안 하면 또 나중에 어떤 사고 칠지 몰라요.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보고 다 해보라고 합니다. 애틀랜타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와 또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애틀랜타의 자랑거리 너무 많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찍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정 한국의 가족들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틀랜타 조지아의 자랑 스톤 마운틴 이 맑은 하늘 작년 1월 사진이에요. 보시면서 애틀랜타 구경하시고요. 또 더 좋은 자랑거리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소식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